조용한 오후입니다. 주말 오후인데요. 여도는 존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약강의 한편 냅니다. 망각이란 무엇인가? 우리네 삶에서 망각이 없다면 도대체 망각은 철학적으로 사유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네 삶의 영광과 어떤 방식의 관계를 통하여 작동하는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망각이라고 하는 음악, 반도네온의 그 애절한,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의 경험을 들으면서 함께 이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많은 풍성한 망각에 대한 의미를 사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세기를 온전히 살아간 피아졸라, 위대한 모던 클래식의 대가죠. 그죠? 리베르 탱고로 유명한데, 특히 피아졸라의 반도네온 연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인 기돈 크레머가 피아졸라의 망각에 대한 곡을 연주하는, 그것도 함께 들으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도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강의는 소르본느 형님과의 어떤 그 음악과 그 다음에 블랑쇼의 망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얘도가 통찰을 얻어서 하게 된 강의입니다. 특히 블랑쇼의 62년 작품인 라땡트 루블리 기다림 망각이라고 하는 이 작품 8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망각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망각이 우리에게 오지도 않는다. 그것은 갑자기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다. 아, 하이데거를 연상시키는 탁월한, 언제나 우리의 현실의 의식 속으로 바깥에서, 그죠?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의식에서는 그러나 언제나 바깥에 있는, 그게 망각이에요. 무의식적인데, 망각은 철학적으로 결코 의지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무의식적인 것과 함께 작동.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지. 아, 나는 그거 잊어버려야 되겠다. 물론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있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라틴어 계열에서 나타나는 망각의 단어는 영어에서 oblivion이죠. 그죠? 불어는 우블리. 이거는 말소, 삭제, 흔적,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마치 데리다가 연상되는데요. 우리의 기억에서 말소된 흔적인 거야. 언젠가는 한 번은 있었던 거야. 나의 경험의 세계뿐만 아니라 타자의 경험의 세계. 우리가 간접적, 직접적으로 경험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절대문은 사유할 수 없어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역시도 언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왜곡되었던, 있었다가 말소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계열의 이 망각의 단어는 말소,
제거, 흔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어 단어는 시간성과 연결되었습니다. 별게스 나이트, 별강연 이미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억으로부터 사라져버려. 이게 망각입니다. 그러나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순간에 삶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나의 기억으로 되불려질 수 있는, 현전할 수 있는 재료인 거야.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니체적으로 보면 힘의 의지와 같은 리비도적인 것도 함께 들어있겠죠. 프로이트적으로 우리네 삶에 낮의 의식에는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언제나 특정 삶의 연관 안에, 삶의 다양한 변화 속에 특정 사건을 만났을 때 다시 되불려질 수 있는, 다시 현전할 수 있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망각하지 있는 않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야. 그죠?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의 존재론에서, 나의 낮의 의식의 세계에서, 나의 의미지향의 세계에서는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언제나 되불려져서, 그죠? 다시 현전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과 같은 거예요. 피아졸라의 반도네온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바이올린 해석으로서 나타나는 기동 크레머의 이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바깥을 경험하는 것 같아. 언어로 붙잡을 수 없어. 음악은 직접적으로 주는 게 있어. 그죠? 언어로 우리가 그것을 결코 붙잡아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경험은 음악을 한번 들을 때에, 그죠? 훨씬 더 명료하게 경험될 수 있는. 그래서 음악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음악은 우리로 하여금 바깥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깥의 세계는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의식의 경계에서 언제나 이미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죠? 바따유적으로 보면은 성스러운 것과 성적 주의상스,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건데, 어떤 경험인가? 작은 죽음의 경험을 하도록 만든다. 현실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종교적 명상의 성스러움과 사랑의 주의상스로부터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밤에 해석하고 바깥의 경우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은밀한 것, 니체적으로 보면 심령과 같은 것,
프리드리 니체가 이러한 직접적으로 무의식적 힘으로 경험되는 이 음악의 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디오니소스의 광기를 갖고 아폴론적 이성의 철학자들을 해체할 수 있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니체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심취했던 자였어요. 음악의 위대한 것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던 무의식을 자극하는 힘을 갖고 지금은 가고 없는 지나가 버린 것 그것이 갑자기 현재의 존재론 속으로 구멍을 내고 올라오는 거예요. 상징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상징계의 낯으로부터 바깥으로 내쳐진 어두움의 영역이 그죠? 오히려 인간의 의식의 영역을 지배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피아졸라의 이 망각을 듣고 있으면 우리를 이 현실로부터 그죠? 뭔가 다른 세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눈을 감고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음악의 선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성과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거예요. 바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면서 장면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각각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시간의 경험을 갖고 있어. 그죠?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시키면서 다시 지금의 순간을 현전하게 만드는 힘이 음악이 아닐까. 얘도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완전히 망각되었던 것이 갑자기 떠오를 때도 있고 우리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잊어버린 망각된 장면으로서 떠올라서 다시 해석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고백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음악에 근접한 것이 바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문학에서 경험되는 것 역시도 이런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어느 정도 극단까지 그죠? 밀어붙여서 거기서 경험되는 새로운 삶의 의지, 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시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은 가고 없는 것을 동경하는 것. 사라지고 없었던 것. 과거의 트라우마로 경험했던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서 새로운 힘의 에너지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음악의 위대한 점은 특정한 망각된 그러한 장면들을
미래,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 그런 지평의 힘으로서, 그죠? 작동하게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덩어리는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게 그것은 새로운 현전화를 통하여 현재의 시간성과 결합되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으로서 다가올 때도 있다. 현실 세계를 그저 생생하게 버티고 있는, 지금 불고 있는 바람 소리와 함께 생생하게 그죠? 버티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음악을 거기로부터 이미 있었던 망각을 새로운 현전화로 불러내. 그래서 인간은 아폴론적인 것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 인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낮의 의식의 세계에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에로스의 경험 역시도 밤의 경험, 성스러움의 영역, 그리고 이 모든 주의 쌍스의 경험은 우리의 꿈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 꿈은 어린 시절과 관계되어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현재 성인이 되어 에로스적 경험만 할 때 그것은 대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 통합하는 시간성에서 경험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순간이 생생하게 나의 것으로 다가오는 그 경험은 어린 시절에 망각된,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또 다른 현재의 시간성 속에서 새롭게 지평으로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음악의 힘인 거예요. 가고 없기 때문에 애절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리워. 이런 감정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아폴론적인 이성의 질서는 거죠.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의 광기 없이는 거죠. 금방 지루해져 버려.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인간도 없지만은, 그에게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디오니소스의 연주 소리를 아폴로는 언제나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근대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했던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적 철학이 얼마나 그죠? 인간을 협소하게 해석했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이 니체로부터 출발하여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그죠?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네 삶도 그래요. 의식적인 것이 얼마나 무의식적인 것에 비하면 부분적인 건지. 우리의 본능과 충동 배후에
밤이 없었다면, 그죠? 이 의식의 낮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단조로운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곡의 음악을 들으면서 곧바로 경험할 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망각이 뭘까? 지금은 존재론적으로 없기 때문에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피아졸라의 4, 5분 동안 지속되는 반도네온의 연주 속에서 그것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한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거기서 우리는 언어로 경험할 수 없는 망각에 대한 어떤 것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게 삶의 에너지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죠. 이성은 그것으로부터 어떤 자양분을 얻겠죠. 우리의 삶의 의지 역시 그것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그래서 인생은 이런 것이로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고 지금 얻기 때문에 보다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 지금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음악을 통하여 현전되는 그 장면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이런 힘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여는 그런 시간성으로 나타난다라는 재미있죠 여러분? 얼마나 삶이 지루하겠어. 어느 순간 갑자기 기억도 기억되는 그런 경우도 많아, 그죠? 그래서 독일어에도 기억은 게데히트니스와 에어이너룸이 있어.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사유는 갑작스럽게 떠오를 때가 많아. 망각은 이러한 갑작스럽게 저장된 것이 이렇게 딱 온.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망각의 영역이 훨씬 더 큰 거야. 기억의 영역보다. 이 경계를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그죠? 빨아들이면서 뭔가를 현전하게 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다 밤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의 경험 역시도 밤으로부터. 그건 사회화되었을 때 곧바로 죽어버려. 파스칼 키냐르의 견해이긴 하지. 그죠? 은밀한. 보이는 게 결코 다가 아니에요. 응? 보이지 않게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러나 지금 내 의식에는 완전히 말소돼서
사라지고 그것이 흔적으로서 다시 현존은 음악에 위대한 거야. 그죠? 소리를 통하여 인간에게 직접적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 아, 음악의 위대한 점이야. 그죠? 예도는 음악을 통하여 사유의 다층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유를 하면서 시를 쓰건 사유를 하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특정한 다양한 사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사유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음악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있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권태롭고 단조로운 구토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음악은 우리로 하여 현실 속에서 작은 죽음을 경험해요. 바깥을 보게 하는 현재의 순간을 무화시키면서 거기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 시간성의 재조정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죠? 깊은 사색과 음악의 멜로디는 현실 세계가 다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죠. 현실에 보이는 것, 명정한 의식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나는 존재를 느낀다라고. 생성은 지나가요. 그죠? Werden. 생성은 지나가는. 우리의 기억은 그 지나간 것에서 존재를 각인하는. 이게 힘에 의지한 니체한테서는, 그죠? 망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려. 생성되는 건 지나가기 때문에 망각으로 지나가서 축적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무가 아니라, 절대 무가 아니라, 스쳐 지나간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의식에 현존하는 게 전부 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다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이 현재의 의식의 세계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성을 재조정하면서 밤과 낮에 명암들이 통합되면서 나에게 새로운 힘으로서 다가오는 그 뭔가를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는 그게 음악. 시간을 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금 현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느낀다고 예도는 생각.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현실성 안에 다시 불려질 수 있다라. 기억을 통하여. 거기서 인간은 삶의 새로운 파토스를 경험한다. 이 경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죠? 작은 죽음의 경험인 거예요. 삶 안에 죽음이 들어있는 그것은 존재론을 새롭게 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연관을 어느 순간 신비로움으로 다가오는 특정 장면 역시도 바깥에 있는 망각의 힘 때문에 가능하다. 눈을 감고 있으면요. 음악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부여해줘. 단지 느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영감과 같이 우리의 사유와 감정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죠? 독특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깥은 존재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의식의 세계, 내가 지금 의미 부여하는 의미의 세계는 언제나 그것의 밖에 놓여있는 무의식의 힘에 의하여 자양분을 얻는다고 하는 음악이라는 예술은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그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망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깊은 사유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타자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 얘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추스!